2016년 7월 3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신약 109페이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십니다만 소나기라는 한폭의 풍경 같은 단편 소설로 많은 사춘기 소년 소녀들의 마음에 깊은 정신적 흔적을 남긴 황순원 선생님은 카인의 후예와 같은 기독교 문학을 통해서 인생의 깊은 의미를 쓰신 걸로 유명합니다. 그 중에 나무들 비탈에서다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벌써 소설 제목에서 삶의 위기감이 확 느껴지지 않습니까? 비탈에 나무가 섰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뿌리 내리고 자리 잡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6.25 전쟁 때에서 젊음의 낭만을 도둑맞고 끔찍한 비극의 상처로 몸부림치면서도 끝까지 구원의 삶을 갈망했던 젊은이들의 희생과 순환을 정말 서럽도록 아름다운 문체로 표현한 그런 소설입니다. 전체가 2부로 되어 있는데 한국전쟁이 휴진될 무렵을 배경으로 하는 1부는 결벽정적으로 순진한 그리고 아주 많이 배운 인텔리였던 동우가 옥주라는 술집 여자를 총으로 쏘고 자살하기까지 방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분은 동우의 친구 현태가 중심인물인데 전쟁 중 현태는 아주 용감했고 누구보다 앞서서 싸우고 그래서 적극적이고 강인한 아주 현실적인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게 다 쇼였죠. 자기 내면도 굉장히 겁이 나고 순수한 내면의 아픔을 가졌는데 일부러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현태도 전쟁에 남긴 깊은 아픔을 가진 상처투성의 젊은이였습니다. 때문에 전쟁이 끝난 후에도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계양이라는 술집 여자가 자살하는 걸 말릴 수 있는데도 자살을 방조하다가 자살 방조제로 감옥 갑니다. 한편 자살을 한 동우와 플라토닉한 이 정신적인 연인 관계를 누렸던 숙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하룻밤 이상하게 보내다가 이 현태의 아이를 갖게 되는데 스스로 원한 아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낳아서 기르겠다고 결심하는 것으로 소설이 끝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소설은 전쟁의 상처를 가진 방황하는 젊은이들의 실패한 삶을 그린 비극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쟁의 깊은 상처를 입은 젊은 세대의 내면을 섬세하게 다룸으로써 순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사도 바울적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작품이라고 극찬을 받는 한국 소설의 한 축을 이루는 작품입니다. 인간 내면이 아무리 순수해도 혼란한 세계, 세상이 힘들면 그게 둘이 충돌했을 때 비극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하게 살아라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세상이 부조리하면 그 속에 들어가면 비극이 생긴다. 사람이 아무리 개인이 순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세상이 혼탁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니까 비극이 생기더라. 그 문제는 그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하는 인간 구원이 나무들 비탈에 쓰다라는 소설의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제도 그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미 제가 몇 년 전에 혼신 힘을 다해서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교하기에 몹시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알려진 너무나 익숙한 이 말씀을 너무나 오랫동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셨던 주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뜻으로 왜곡해 왔을지도 모르겠다는 무슨 공포심을 이번에 제가 다시 설교 준비하다 느꼈습니다. 어쩌면 제가 성도들을 잘못 가르쳤을지도 모르겠다 이 생각이 든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러면 누구나 그저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에 초점 맞춥니다. 틀린 얘기는 아닐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위선적인 종교인들의 비겁함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아주 좋은 예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주제는 결코 단순한 선행 베푸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인간 구원에 관한 고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무들 비탈에 서다란 작품이 겉으로는 젊은 남녀의 사랑 얘기 같고 전쟁의 후유증을 앓는 방황하는 청춘들의 아픔을 얘기한 것 같지만 결국은 인간 구원의 얘기였던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본문을 묵상하다가 한 45년쯤 전에 중학생 때 읽었던 이 작품이 생각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비탈에서 나무들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결국 모두가 구원에 관한 얘기니까요. 오늘 본문에는 여러 명의 등장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다양한 군상들이 결국은 모두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들이 결국은 그 모습 중에 하나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시기든 그 중에 한 명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다시 설명하는 건 시간 낭비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들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먼저 간략히 좀 요약해 봅시다.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것을 보면 유대인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적대감으로 인해서 상종도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은 계속 내리막길이라 지금도 굉장히 험한 길입니다만 당시에는 정말 험하고 위험한 길이라서 살인으로 악명이 높아 피해 길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많은 제사장들이 이 위험한 길을 여행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가 제사장들이 머물러 사는 제사장들의 성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길 가다 강도 만난 이웃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를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배운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일반인들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이웃을 만나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길로 피해갔습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주로 찬양과 성전을 관리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누구보다도 그런 어려운 처지의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사랑해야 될 이웃을 눈앞에 두고도 피해서 다른 길로 가버렸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로부터 개처럼 취급당했습니다. 하지만 강도 만나 죽어가는 유대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연대의식을 느끼고 같은 동포의식을 느끼고 불쌍히 여겨야 할 근거가 충분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해서 도망가버렸고 이 사람을 버려두고 갈 근거가 충분했던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고 취했는지는 우리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인들에게 신앙의 모델로 존경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가르침에 따르면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수님 가르침에 따르면 오히려 구원 얻은 자는 유대인들이 괴처럼 취급하고 무시하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구원 얻은 자들, 영성을 소유한 자들은 곧 사랑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행함이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종교적 위선자이며 파림치한 사람들이라고 쉽게 비판합니다. 그런데 제가 묻습니다. 누가 그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할 자격을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의도가 도대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 우리들이 이들의 종교적 위선을 비판하고 그 비겁함을 욕하면서 우리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심을 가지라고 들려준 얘기겠습니까? 우리들 중 누구도 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을 비판할 자격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모습 또는 오늘 율법교사의 교만한 자기 우울감에 젖은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율법교사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 강도의 극단적 모습도 결국은 구원이 간절히 필요한 현대 우리들 모습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중국에서 부부간의 싸움이 나서 화가 난 이 남편이 아내를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말리던 아내의 동생 그리고 처남이 이제 누나가 죽는 거 보고 겁이 나서 바깥으로 도망갔습니다. 이 남편이 끝까지 따라와가지고 대로변에서 칼로 죽이려고 그러는데 싸움이 벌어졌겠죠. 근데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다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 뉴스에 나온 거죠. 제가 그 뉴스 보고 충격받은 건 그 주변에 마치 권투 구경하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있었는데 아무도 그를 도와주거나 경찰에 신고한 사람 없었습니다. 결국 그 처남은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냉혹한 인간들의 무정함이 소름 돋지 않습니까? 우리 그 뉴스 보고 비판하고 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내면에도 그 무증함이 우리들 슬픈 자화상인 거예요. 지금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아버지였던 조지 6세는 말더듬이라는 개인적인 장애를 극복하고 훌륭한 왕이 되었던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 조지 6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신하들을 뽑을 때 사람을 쓸 때 그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에 어떻게 남들에게 봉사하느냐 헌신하는 삶을 보고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희생과 헌신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희생과 헌신은 겸손히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겸손히 섬기는 희생과 헌신이 우리 인격의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이고 신앙의 순수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결코 놓치면 안 되는 진실 하나는 이 비유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예수님께서 소설가적인 창작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만들어낸 얘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예수님께서 마치 그 현장에서 기자가 취재하듯이 이걸 직접 보고 기록한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만약 실제로 일어난 얘기고 현장에서 예수님을 목격하셨다면 사마리아인이 등장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강도 만난 사람 돌봤겠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예수님이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든 창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당연히 되물어야 되고 고민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무슨 이유로, 무슨 목적으로 이 비유를 창작해서 율법교사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걸까요? 단지 불쌍한 사람을 도우라는 교훈적 이야기가 목적이겠습니까? 그건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선한 사람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은 단순히 남을 돕는 선행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심각하고도 무거운 인간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구원 얻은 사람은 불쌍하게도 놀랍게도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보통 유대인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이면 누구보다도 구원 얻는 데 앞장서야 되고 가장 구원에 확실한 보증해야 될 제사장과 레위는 구원 얻는 데 실패했고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인만이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만이 하나님 선민이고 사마리아인은 구원받을 수 없는 민족이라는 독설은 결코 사실이 아님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웅변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반면에 개처럼 취급당하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표현을 하면 지금 야 인간이 저렇게 살 수 있냐 누가 봐도 죄인이고 누가 봐도 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선한 사마리아인은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는 이방인 개같은 이방인이 아니라 새로운 아브라함 자손의 참된 표본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다가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처럼 인간 구원에 관한 차원 높은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살펴봐야 될 인물이 율법교사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소중한 비유가 등장하게 된 이 근본적 원인을 제공했던 율법교사의 이 질문 의도는 명백합니다.
그가 진리를 진정으로 알고 싶은 열망을 가졌거나 또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갈급함으로 이 질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 걸 보고 예수님의 약점을 파악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예수님을 심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율법교사는 자신의 편협한 율법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역으로 율법의 핵심이 뭐냐? 너 율법 선생 아니냐? 율법의 핵심이 뭐냐고 질문했을 때 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핵심 요지라고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답변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론은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아니라 자기의 지적인 만족과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율법교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신 예수님은 너 참 잘 알고 있구나. 네 알고 있는 거 그대로 가서 실천해라. 너 이론을 실천해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그렇게 그 약점을 지적했습니다. 율법교사의 많은 성경 지식이 오히려 그의 구원을 가로막는 큰 장애가 되었다는 건 정말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진 성경 지식이 여러분의 구원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많이 기도하고 남들보다 탁월한 성경 지식을 가졌다 해도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장애물이 된다면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성경적 지식이 단지 자신의 지적 허영을 위한 자기 만족과 자기 과시의 도구가 된 교만한 인간들에게 그 교만을 벗어던지지 않는 한 구원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심각하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로만 성경하는데 절대로 만족하지 말고 네가 알고 있는 것을 가서 실천하라. 그렇게 예수님 영생 얻는 것을 전곡을 찌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율법교사가 자신의 의로움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다시 말해서 자신은 아주 훌륭한 이웃이라는 것 그리고 이웃 사랑을 아주 잘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또 다른 멍청한 질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 또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진심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자신은 아주 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율법교사는 율법의 전문가였지만 놀랍게도 구원을 가로막는 자들이었고 구원의 방해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율법교사의 교만하고 악한 마음은 예수님의 간단한 말씀 몇 마디에 만찬의 본색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실력으로 율법교사를 완전히 누르신 것입니다. 인간이 교만하다는 건 아직 진리를 만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사람 누구나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해본 경험에 하면 진리를 만난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진리가 살아 움직이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어요? 절대로 안 해요. 아무리 껍데기가 그럴듯해 보이고 대단히 성경 지식이 많은 것 같은데도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가 살아 움직이는 동안 교만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꾸 내 문제가 보이는데 내 연약함이 보이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삶 속에서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심장에 진리가 없구나. 오늘 율법교사는 성경에는 박사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고 남들이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만 그 안에는 진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진리가 전혀 없으면서 진리 그 자체 신분을 지금 비판하고 그분의 약점을 잡아서 시험 빠뜨리려고 함정을 팠습니다. 진리가 그 안에 없는데 어찌 진리를 이기겠어요? 그게 가당키는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는 예수님의 진리의 칼날에 완전히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속의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이 너도 구원과는 거리가 멀다고 심각한 경고를 모든 군중들 앞에 들었으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란 말은 뒤집으면 너 아직 이렇게 안 행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머리에도 성경 지식이 많은데 아직 그렇게 모색을 입구나 하는 비판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우리는 예수님 이 비유를 동화처럼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혹시 나 또한 구원의 장애물이 되어서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너희들이 자기 자신도 구원받지 못하고 남들도 구원받지 못하고 시험이나 들게 하는 구원의 장애물이 되지는 않는지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보라고 영혼의 거울로 들려주신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구원받은 자들입니까? 여러분 진실로 구원받은 자들 맞습니까? 여러분은 진리를 바로 깨닫고 실천하는 자들 맞습니까?
아니면 혹시 구원은커녕 오히려 구원의 장애물로 자기 확신에만 빠져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심각한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고 돌아보는 자기 객관의 훈련에 실패하지 않는 지혜로운 주님 제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평소에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눈여겨 살펴봐야 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관집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여관집 주인은 언제나 제3자로 우리들을 관심해서 멀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번에는 제가 여관집 주인을 좀 고민해봤습니다. 이 사건에서 여관집 주인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는 구원이 받은 사람이었을까요? 여관집 주인의 영혼은 구원 받았을까요?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적한 길에 여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관은 불이웃 돕는 기관이 아닙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관으로 어느 날 밤 한 사마리안이 피투성이가 돼서 거의 죽어가는 부상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의식 없는 환자를 데려다 놓고 사마리안이 밤을 새워 간호하는 것을 여관집 주인은 아마 호기심을 가지고 봤을 것입니다.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정성을 다해서 간호하는 사마리아 사람 보면 당연히 호기심 생겼겠죠. 왜냐하면 한 사람은 사마리아이고 한 사람은 유대인인데 그들이 결코 서로 관계 맺을 수 없는데 어떤 관계길래 저렇게 간호하는가. 문제는 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주인에게 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인어른, 제가 어제 오는 길에 강도 만나 쓰러지는 사람 발견했습니다. 죽어가는 걸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데려왔습니다. 제가 올리브유와 포도주로 응급처치는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 길을 떠나야 되는데 내 가는 길에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 사람의 숙박비와 치료비를 드릴 테니까 주인께서 제 대신 이 사람을 좀 돌봐주십시오. 우선 제가 두 데나리온 드리겠습니다. 만약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그리고는 의식도 없는 환자를 맡아달라는 겁니다. 두 데나리온은 노동자 이틀 임금이니까 지금 물가로 하면 한 200불 정도 되는 돈입니다. 제가 아무리 고쳐 생각해봐도 돈 200불에 지금 죽을지 살지 알 수도 없는 환자를 떠맡는다는 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지금 신원도 주소도 모르는데 이 사람이 돌아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아,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갚겠다는데 환자 가족도 아니라면 어제 처음 만났다면 지나가던 처음 만난 사람이라면 이 사람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만약 이 환자가 죽으면 장례를 치러야 되고 뒷감당할 일이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라면 환자를 맡으시겠습니까? 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장사가 벌어먹고 사는데 그 장사는 현장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야. 경제 논리가 이게 당연히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 분명히 경제 논리로 사는 사람이에요. 돈 벌기 위해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관집 주인은 이 환자를 맡았습니다. 예수님 비유의 뉘앙스를 보면 긴 얘기는 없습니다만 환자를 맡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습니다만 여관집 주인이 처음부터 마음이 착해서 이후 사랑에 대한 준비가 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었겠죠. 돈 버는 일만 관심을 두었던 이 사람이 이 사마리아인이 이 병든 사람,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치료하는 헌신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생각했겠죠. 강도 사건이 자주 나는 죽음의 계곡에서 언제 강도가 덮칠지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작업을 벌이다니. 자기도 갈 길 바쁜 사람이 일명씩도 없는 낯선 사람 이렇게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쏟아서 밤을 새워 관하고 돌보다니. 이제는 자기 돈까지 내놓고 비용 더 들며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니. 게다가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 아닌가. 자기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박해하는 유대인 부상자를 사마리아니 이토록 헌신과 무조건적 사랑으로 돌보다니. 여러분, 인간의 감정은 전념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불평과 원망이 무슨 바이러스처럼 사람들에게 전염되듯이 사랑과 긍휼도 남에게 전염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웃사랑이 또 다른 이웃사랑을 낳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관 주인이 여관 운영하는 건 돈 버는 영리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여관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을 철저히 계산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런 여관집 주인이 비록 비용을 받긴 했지만 강도 만난 자를 대신 돌봐주기로 한 것은 이후 사랑에 대한 마음이 없었다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 때문에 영향받아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또 하나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고통 참으면서 사랑을 베풀고 감사하면 그 사랑과 감사는 또 다른 사랑과 감사를 낳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자꾸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하고 여러분이 사랑으로 섬기면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 많이 생길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 하십시오. 여관 주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장사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장사하는 사람이 종교적인 제사장이나 레인보다 훨씬 더 구원에 가까이 가 있었던 거 아십니까? 강도 만난 이웃의 이야기는 예수님 비유에서만 등장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들 삶에서 언제나 마주칠 수 있는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강도 많은 이웃에 대한 우리 반응이 결국 우리들의 구원의 문제로 연결되는 심각한 구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우리 지역에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고등학생 아들이 가족들과 집 근처에 하이킹 갔다가 실족해서 익사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몇 주 동안 시체를 찾지 못해서 장례도 못 치르고 그 부모만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죽었는데 시체도 못 찾아. 저도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지난주간 시신을 찾아서 장례를 치르게 됐다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됩니다. 여러분, 졸지의 아들 이런 슬픔을 당한 부모님들의 아픔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뿐인 남동생 이런 슬픔을 평생 간직하고 살아야 될 누나를 생각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손자를 이런 끔찍한 슬픔의 무게를 이제부터 감당하고 살아야 될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생각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이모와 삼촌들 모든 가족들이 겪고 있을 아픔 위에 부디 하나님 위로와 함께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자식 잃은 아픔은 세월이 지난다고 아무는 게 아닙니다. 단지 견디고 사는 것뿐이에요. 언젠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수련회 갔다가 제 친구랑 선배 한 명, 두 명이 가는 날 바로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때도 강에 물살이 빨라가지고 시체를 못 찾아서 정말 고생했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땡볕에 시체 찾느라 일주일 이상 걸렸습니다. 시신 찾는데 일주일 이상 뜨거운 여름에 물속에 있어서 시체가 부풀고 썩어가지고 냄새나는 시신을 앰뷸런스 세워두고 교회 마당에다 대어놓고 온 교인이 눈물로 장례식 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30년이 흘러서 그 친구 아버님이 노안으로 돌아가실 때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무의식 상태에서 그 친구 아버지가 마지막 부른 것은 30년 전에 죽은 친구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부모의 가슴에 심은 자식은 세월이 흐른다고 그 아픔이 잊혀지는 게 아니라 새락새락 아픔이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돌아온 금요일 7월 8일 오후 6시 플레스빌 카운티 커뮤니티 홀에서 조슈아 주 한국면 주 찬양골의 추도식이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여러분 가셔서 부모님들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분명히 강도 만난 또 다른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손을 내밀어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부으며 우리의 낙에 싣고 여관으로 데려가는 수고를 하고 밤새 간호해 줘야 될 강도 만난 우리 이웃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호주머니를 털어서 끝까지 돌봐주고 사랑해야 될 우리 이웃이 있습니다. 바로 탈북 동포들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탈북 동포들은 우리 시대에 비참하게 강도 맞는 우리 이웃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쌀을 보내주고 돈을 줘서 북한 돕는 건 절대 반대합니다. 그래봤자 북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정권에게 도움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탈북 난민들은 다른 문제입니다. 북한 정권이 악한 강도라면 탈북 동포들은 그 강도 만난 우리 시대 죽어가는 우리 이웃들입니다. 누가 그들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누가 그들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겠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북한 동포들의 관심 가지겠습니까? 유럽인들의 그들의 죽음에 관심 가지겠냐 말이에요. 우리 아니면 누가 관심을 가지겠어요? 어쩌다가 이 지구상에 가장 인권이 없고 자기 나라 국민들을 잔인하게 억압하는 가장 사악한 나라가 우리 조국의 절반을 차지하는 부끄러운 상황에 처했는지 참 가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창피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새벽 기도에 탈북 난민 후원의 조진희 대표의 간증을 들으셨습니다. 요즘은 경비가 너무 심험해서 북한에서 탈북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서 돈이 굉장히 올라서 3만 불 들어야 한 명 북한에서 빼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 와있지만 언제 북송될지 모르는 불안함과 인신매매로 팔려가서 인간의 삶을 사는 동포들을 구출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희들의 동포가 그렇게 강도 만나서 피 흘리고 고통 속에 죽어갔을 때 너희들은 미국 땅에서 뭐하고 있었냐고 물으시면 우리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책임이 굉장히 굉장히 클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웃 사랑에 대한 성경적 계림을 다시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의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율법교사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가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아주 시급히 써야 될 가장 중요한 돈이라도 아껴서 강도 맞는 우리 이웃인 탈북 난민들 한 사람이라도 구출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정을 몰라서 몰라도 이제 상황을 알고 난 뒤에도 침묵한다면 그 책임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1년에 한 명이라도 우리 교회가 북한 난민을 탈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비용이 많이 올라서 한 사람 탈출시키는데 중국에서 한국 때도 한 만불 정도 든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 1년 예산 1%만 아끼면 한 사람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죽음과 지옥 같은 곳에 살던 사람, 우리가 조금만 덜 먹고 우리가 조금 더 불편하면 한 사람의 자유를 주셨다. 왜 그걸 안 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관심을 요청합니다. 얼마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함께 밥 굶고 거기 1불이든 10불이든 강도 많은 이웃을 도와야겠다 감동이 되시면 탈북 동포 구출 헌금이라 내주시면 제가 그 모아서 그들을 탈출하는 데 돕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마리아인 비유의 정신은 반목과 정오와 대립을 얼룩진 갈등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구원의 현실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의 아픔이 빚어낸 상처를 외면하면 안 되는 거룩한 의미를 가진 하나님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누가 우리에게 강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책임을 떠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사람을 돕겠는가는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천국에서 오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생명력이 그렇게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교사에게 구체적으로 이웃사랑의 의미를 가르쳐주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이웃사랑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증명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19세기 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하셨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마치 지옥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무서운 설교를 하셔서 많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겠던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 설교지 읽어보면 겁납니다. 아마. 그런 설교 지금 하면 어쩌면 성도들이 화가 나 돌들어 던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 그렇게 설교하셨습니다. 근데 죄인들이 돌들어 던진 게 아니라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일평생 다음 같은 좌우명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나는 전력을 다해 살겠다. 나는 전력을 다해 주님을 섬기겠다. 나는 전력을 다해 훌륭한 이웃이 되겠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훌륭한 교회는 모름지기 훌륭한 이웃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웃의 개념을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무엇에 눈을 떼야 됩니까? 누가 내게 이익이 되는가 해서 제발 좀 눈을 돌려서 내가 누구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오늘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 누구인가에 눈을 떼십시오. 남의 것을 빼앗는 강도나 종교적인 위선에 빠진 제사장이나 종교적인 자격이 빠진 레위인 그리고 자기를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율법교사 그들 모두를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율법교사와 같은 교만함이 없습니까? 제사장 같은 그냥 험한 위신은 없습니까? 레위인 같은 껍데기 신앙은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강도 같은 악한 모습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이들 모두가 비탈에선 나무들입니다. 바람이 불고 큰 비가 오면 그냥 쓸려 허무히 사라져버릴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 비탈에서라도 뿌리 내려서 구원 얻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는 비탈에 서서 지금 현재 위기의 삶을 살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모습이 어떠든지 상관없이 비록 인생의 비탈길에서라도 신앙의 뿌리를 잘 내려서 구원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행동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못나고 주님을 반역한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또다시 다가와 주셔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사랑으로 품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제는 저희도 사랑받는 데만 만족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섬김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먹을 것 좀 줄이고 우리가 써야 될 것 좀 줄이고 우리가 누릴 편안함을 줄여서 고통받는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에게 섬김의 손길을 내미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금 그렇게 강도 만난 자로 살아가는 불쌍한 탈북 동포들에게 은혜를 대주시고 목숨 걸고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애쓰는 많은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며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